네, 더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팀의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음식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화이트진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네, 테라기적이라는 제목을 단 화이트진로에 대한 맞습니다. 네. 분석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오버뷰라고 할 거예요. 뭐 개략적인 전체 내용이 어떤지 쭉 한번 훑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화이트진로 저희가 좋아했던 포인트들은 네. 점유율 상승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경쟁 강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좀 네.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하이트진로의 저희가 실적을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 전망과 그다음에 이제 판촉비에 대한 전망인데 네.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중기적으로 펼쳐질 거로 좀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식 업종 내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는 네.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일단 업종 내에서는 지난해부터도 계속 강조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근거로 이제 점유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경쟁 강도도 좀 완화될 만한 가능성이 네. 보인다라는 부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점유율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지금 이제 오비맥주와 이제 맥주 쪽에서의 경쟁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오비맥주 쪽 판매량 데이터가 이제 버드와이저 에이펙이라는 이제 홍콩에 상장된 법인을 통해서 보통 판매량 실적이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판매량 자체가 1분기, 2분기, 3분기 가면서 계속해서 좀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네. 매출 쪽으로 봐도, 롯데칠성, 그 다음에 오비맥주, 같이,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국면을 분기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집니다. 이제 네. 롯데칠성은 아무래도 이제 소주 쪽에서 주요 경쟁사를 할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이 하이트진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연초에 이제 뭐 코로나 이슈로 좀 걱정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이 네.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 규모는 당연히 충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트진로가 워낙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서 1분기 매출은 저희는 전년 동기 대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보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MS가 빠지고 있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비와 롯데칠성은 MS가 빠지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더욱더 터프한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이트진로의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오비맥주 그리고 롯데칠성의 판매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을 네.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전체적인 파이가 줄더라도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고요. 이게 유지가 계속될 수 있을지를 보려면 앞서 이야기하셨던 두 번째 부분 판촉비와 관련한 이제 경쟁 강도에 대해서 좀 봐야 네. 할것 같아요. 이건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경쟁 강도에 최근에는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매출은 사실 몇 차례를 통해서 좀 증명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1분기도 시장 규모 역신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저희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큰 걱정은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과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중요한 변곡점이 사실 올해 저희는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 변곡점은 하이트진로랑 오비맥주의 어떤 에비타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갖고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의 가장 상단에 있는 아이템이라 볼수 있거든요. 네. 이 에비타 레벨을 가지고 회사가 이제 판촉비를 얼마나 쓸 것인지 예산을 잡는 거죠. 회사가 이게 그 최종적으로 뭐 처음에 법인세, 상각비 이런 거 다 제외하기 전에 전이죠. 이익인 그쵸. 거죠. 영업이익에서 이제 네. 감가상각비를 더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거를, 그 레벨을 보고 회사가, 아, 우리 회사가 앞으로 써야 될 판관비나 이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큰게 이제 판촉비일 텐데, 네. 그거를 얼마나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수 있는 최초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비맥주는 매출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맥주만 하는 사업체죠. 네. 그리고 하이트진로는 이제 맥주, 소주가 지금 다 좋아지고 있다 보니 저희는 이제 오비맥주랑 하이트진로가 에비타가 붙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의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벌어질 걸로 저희가 점점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18년은 사실 하이트가 소주에서 1등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비 맥주와의 매출 갭이 뭐 2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때 당시 자료 썼을 때 한 5천억 정도 갭을 예상을 했었고 지금 더 벌어지는 이제 국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맥주의 MS가 올라가고 있고 소주도 지금 매출액이 좋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출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이 주류 사업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에비타가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하이트들로는 좋아지고 오비 맥주는 반면에 작년에 이제 좀 기억을 해보시면 가격 인상을 했었죠. 근데 가격 인상은 지금 다시 원래대로 다 복구를 시킨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작년보다 수익성이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떨어졌고, 예, 네.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는데 단가도 내려가고 그리고 판촉비를 사실 계속 많이 집행해 왔기 때문에 네. 자기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 에비타가 올해 거의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뭔가 판촉 전략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비의 에비타는 그러니까 이제 판촉비의 그 규모를 잡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라고 그렇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에비타를 네. 가지고 아 우리가 판촉비를 이 정도 써도 우리 캐시플로우에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붙어버리면 오비가 지금의 전략을 더 못 쓰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제품력에서 그러니까 뭔가 브랜드력에서 자꾸 밀리기 때문에 이제 도매상이나 소매업체들한테 어떤 유인책을 주고 프로모션을 걸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제품의 순 판매 단가를 실질적으로 약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접근했던 건데 네. 판촉 여력이 역전이 돼버리면 이제 오비는 그거를 하이트보다 많이 쓸 수 있다는 어떤 생각 하에 판촉들을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전략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건 또 MS가 또 올라와주면 다행인데 MS도 안 올라오는데 더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라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판촉비를 쓰는 게 네. 거의 이제 피크에 다가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판촉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의 덩어리 자체가 이제 하이트가 조금 더 커지는 국면을 그렇죠. 네. 연중에 맞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공격적인 판촉 스탠스를 유지하고 네. 있는 오비로서도 그걸 유지하기는 힘들 거다. 그렇죠. 판촉비 줄어들면서 네. 매출도 좀 줄어드는 네. 그런 흐름을 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이거를 간단하게 과거 사례에서 정말 실질적인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주류 시장에서 특별히 이제 MS가 많이 바뀌고 네. 그다음에 그게 어떤 이익의 역전 혹은 에비타의 역전을 일어났던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이제 하이트가 오비 쪽을 역전하는 그런 그림을 가고 있지만 2009년에는 반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비가 하이트를? 그렇죠. 네. 그때 당시는 카스가 하이트를 잡으면서 에비타가 2009년에 분기점으로 네, 지금 이제 자료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갔습니다. 사실 10년까지 나오고 11, 12년은 오비 하이트진로의 그 맥주만의 손익 데이터는 없는데 네네. 13년에 나온 숫자를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갭이 그 구간에 벌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오비가 이제 에비타를 역전시킨 기업인 거죠. 지금 2020년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테라가 역전을 하이트진로의 테라가 역전을 시키고 있는 건데 네. 이때 당시 이제 오비는 판촉비를 더 공격적으로 씁니다. 여기다 역전시킨 기업은 근데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 예, 이익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오비가 판촉 측면에서도 여러 개에서 우위를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오비 맥주의 매출 증분과 판관비 증분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반면에 하이트 진로는 반대로 갑니다.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예산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판촉비를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매출은 더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비 입장에서는 이때 네. 당시에 경쟁사가 돈을 못 쓰니까 시장의 경쟁 강도는 내려가고 그렇죠. 오히려 자기의 MS는 더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올라가서 레버리지가 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주 시장에서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소주 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전국 소주 시장보다는 영남권 이제 소주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제 무학과 대선 주주의 네. 게임인데 무학이 이제 2008년 9년도에 이제 주도권을 한번 잡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주주와의 어떤 격차를 많이 벌렸고 네. 반면에 이제 최근에 17년부터는 다시 대선 쪽에 MS가 올라오면서 네. 지금 크로스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앞단에서 08, 09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8년도에 한 번 더 지금 역전이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에비타가 벌어지는 구간에서 무학이
매출과 판관비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회사가 판촉비를 더 많이 쓰면서 네,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네. 예, 판관비 증분이 빨간 선인데 올라가죠. 매출 증분도 더 올라가는 사실 매출의 베이스가 커졌는데 증분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경쟁사를 더 압박하는 상황이 나왔고 반면에 지금 이 18, 19 반대로 역전됐을 때는 네. 우악은 줄이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비용을 많이 못 쓰는 상황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매출도 더 크게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대선은 반대로 갔죠. 아까 보셨던 무학이 굉장히 잘했던 구간에서는 판촉비를 거꾸로 줄이면서 예, 매출을 방어하는 쪽에 우리 집중했다면 지금은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증가하고 늘려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형태의 흐름이 우리나라 주류시장에서 연중에는 벌어질 것 같다. 네, 저희는 네.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벌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조심스럽지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오히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오비 맥주는 지금 생산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매출 총이익과 어떻게 보면 에비타가 계속 줄어드는 네. 국면인데 시장에 타격이 오다 보니까 더 빨리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젤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쉽게 주도권을 장악할 수 네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에 이제 악재가 등장하는 구간에서는 하강 곡선을 타고 있는 쪽에 타격이 더 크죠. 크다는 거죠. 내 힘을 좀 받고 있는 것이 더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서 에비타 역전의 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가능성이 네.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사실 뭐 이제 내용들을 보면 다 좋죠. 그죠. 이제 하이트진로 점유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경쟁 강도 완화되면서 이제 판촉비를 쓸 수 있는 규모도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MS 늘어난 걸 그로 인해서 더 가속화해서 속도까지 붙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주가는 사실 그걸 작년부터 계속해서 반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MS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경쟁 강도가 시장 예상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낮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고 주가는 이제 3만 원대 넘었다가 네. 이제 한국의 코로나 우려가 터지면서 좀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네. 다시 조금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뭐 이제 크게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이트진로가 마켓셰어랑 경쟁 강도 측면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만 해준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궁극의 끝은 결국 맥주 점유율을 1등을 달성했을 때 이 회사가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네.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 저희는 이제 맥주 MS가 만약에 50% 정도 회사가 달성을 해서 1등을 했을 때는 에비타가 거의 4천억 중반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밸류에이션 했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시총이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는 거의 뭐 4조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2조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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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는 일단 지금 목표 주가는 6개월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뭐 4만 원 정도로 타겟팅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MS가 올라가는 국면이 전개된다면은 시장 기대치는 더 올라갈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실적을 당겨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점차 리레이팅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지금 가격대는 여전히 매력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제 미래의 흐름까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총 이제 2조 원대 초반입니다.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면 좀 더 새로운 그림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더 리포트는 하이트진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상준 연구원 함께했어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